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주방 만들기 3탄 싱크대 편이에요.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는데 번거로운 게 많았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역시나 차근차근 해보면 쉽게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벽을 보면서 싱크대 위쪽을 먼저 만들었어요. 벽과 같은 포맥스로 만들었고요. 두께는 벽보다 얇아요. 도안을 그리고 칼로 잘라서 각진 부분을 네일 파일로 갈았어요. 벽에 닿는 부분 빼고 다 둥글게 갈았고요. 이런 부분에는 둥근 줄사포로 벅벅 갈았고요. 이거 너무 편해서 만드는 동안 줄사포를 찬양했어요. 싱크대가 들어갈 부분을 표시해두고 잘랐는데 아직 밑판도 만들지 않아서 다시 붙였어요. 잘못한 거죠. 어쨌든 다시 붙여서 밑에 수납장도 사이즈 재가면서 맞췄고요. 싱크대가 놓일 부분은 잘라냈어요. 샵으로 그렸던 건 작업하면서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두는 게 좋아요. 수납장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린대로 칼로 자르고 사포로 다듬었어요. 이번엔 사각형 줄사포를 사용했는데 역시나 아주 굿이에요. 잘라낸 건 전체적으로 둥글게 둥글게 만들었어요. 안쪽에도 사이즈 맞추고 잘라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이즈도 설명하면서 만들면 좋은데 저는 미리 사이즈를 재지 않고 만들면서 사이즈를 맞추기 때문에 3.4, 6.2 이런 식으로 점 단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말하면서 하면 더 복잡할 듯 해서 다 뺐고요. 그래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주방 만들기 1편처럼 뒷부분에 적어 놓을게요. 옆부분도 만들었어요. 가운데 오븐 놓여줄 곳을 크게 잡고 양옆으로 수납장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은 대충 만들었답니다. 뚜껑 덮으니까 멋진 수납장 같죠? 모공불을 사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줬어요. 굳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어요. 가운데 오븐 넣을 곳을 잘라냈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위판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볼게요. 바탕은 회색 아크릴 물감으로 두 번씩 발라줬고요. 그리고 나서 스텐실 붓에 흰색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털어줄 거예요. 물도 어느 정도 섞어야 예쁘게 털릴 거예요. 털려? 검정색으로도 똑같이 해줬고요. 물감을 다 말리고 나서 바니쉬를 발라줘야 하는데 덜 말린 상태에서 했더니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바니쉬도 총 두 번씩 발라줬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방 만들기 4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